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2부 행사는 먼저 입주팀 지원 연장 협약식과 제4회 경진대회 수상팀들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수 창업팀 8개 팀들의 사업 발표를 끝으로 이곳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미디어관 크림슨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서 오찬을 드시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하시는 창업팀 대표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오신 것 같아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고려대 아담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와 창업지원연장팀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먼저 협약 주체인 공정식 고려대 아담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네. 다음으로 1회 입주팀인 로봇트리와 멘토큐팀 대표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회 입주팀 네스터 파빈브리집 대표님입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협약 증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창업팀들께서는 앞에 마련된 협약 증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공정식 센터장님께서 서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로보트리 팀 협약 증서에 서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멘토큐 팀 협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넵스터팀 협약 증서에 서명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빈브릿지팀 협약 증서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협약한 것은 캠퍼스타운 최초로 저희 창업팀과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간 지역사회 공헌과 서로 협력을 위해서 상생하는 것을 위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협약이 이루어져서 캠퍼스타운의 창업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협약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협약 증서를 드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4회 창업경쟁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식 역시 공정식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4회 창업경쟁대회 팀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대상 팀분들과 팀장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4회 창업경쟁대회에 수상한 팀들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팀의 대표는 단성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동상입니다. 동상에는 김승재연구소, 대한민국 공유경제활동연구소 댕댕복지부가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동상 김승재연구소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동상 김승재 연구소,
귀하는 2018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4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 공정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동상입니다. 두 번째 동상은 대한민국 공유경제연구소, 경제활동연구소입니다. 네. 동상, 대한민국 공유경제활동연구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동상입니다. 댕댕복지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댕댕복지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에는 인스파이어와 드림머리가 수상하셨습니다. 호명하는 팀의 대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인스파이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인스파이어 귀하는 2018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4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 공정식.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계속해서 은상입니다. 드림머리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드림머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금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금상에는 인더핸즈가 수상하였습니다. 인더핸즈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상 인더핸즈 귀하는 2018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4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 공정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창업 경진대회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겠습니다. 대상에는 OCSL이 수상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 OCSL 귀하는 2018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4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 공정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상인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시간은 예. 시간 관계상 예, 사진은 예, 다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민분들께서는 가셨지만 예, 여러분께서 여기 창업팀들의 행사인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기민분들이 주셔서 저는 더 편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협약식과 시상식에 수고해 주신 예,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공중지식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1회 창업경진대회부터 제4회 창업경진대회 수상팀들 중에서 예, 우수한 창업팀들의 사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서 오늘 캠퍼스타운 2부 행사인 데모데이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송승용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에셋 김영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교 인베스트먼트 김범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벤처투자 변성식 책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고태우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회 입주팀인 로버트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로버트리 대표분께서는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발표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아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즐거운 교육을 만드는 회사 로보트리 대표 안사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스템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들어보셨더라도 그렇게 낯익은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나 스마트폰 같은 재미있는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책이라던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토이로 접근을 하는 방식을 해외에서는 스템토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트를 포함해서 스팀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육업체나 장난감 업체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도 2017년 초부터 가정으로 스템토이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스템토이 시장 규모입니다. 약 6조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2019년 코딩 교육 의무에 따라 미국에서 보이는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템토이들은 아직까지는 캐릭터성이 낮고 컨텐츠가 없습니다. 즉 아이들이 진짜 재미있어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는 교육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미와 교육, 아이들과 부모님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친숙하게 로봇이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종이를 이용한 페이퍼토이 교육교보제를 개발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키트를 뜯어서 조립, 구동함으로써 로봇이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공학적 사고방식을 단계별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제품은 DIY 키트를 직접 뜯어서 조립한 완제품으로써 내부와 외부 전부 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이렇게 구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내부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이 한 가지 제품을 접을 때마다 한 가지의 기계 원리를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제품은 총 15가지의 제품으로 나누어
15가지 제품으로 8세부터 성인용까지 다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칼이나 풀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지 않아 안전하며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로보트리 제품은 8,000원에서 2만원 선으로 타사 스템토이 제품 대비 최대 96%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과 영상 컨텐츠를 제작 준비 중인데요. 2019년 초에는 한국이랑 홍콩에서 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앞부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키트가 들어가 있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주인공을 직접 조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이뤄낸 성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던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었고 현재는 싱가포르과 동남아에서 샘플들이 약 100여 개의 6개국의 학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현재 동화책과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일본 같은 경우는 저쪽 하단에 보이는 도라에몽 같은 캐릭터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대한민국 토이 어워드에서 우수한 구상을 받기도 했으며 국보 285 반구대 안각화 기념품 사업화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동화책과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내년에는 100% 자체 생산 설비를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던 하이테크 페이퍼 토이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제품은 전부 다 수동으로 움직이는 제품이지만 여기 적혀있는 하이테크 페이퍼 토이 같은 경우는 전부 자동으로 움직이는 제품으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온라인, 오프라인, 방과 후 수업이나 체험부스 존을 그대로 유지하되 동화책이나 혹은 학생들한테 친숙한 라이센스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금 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페이퍼 토이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 2022년까지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제품이 개발 완료되는 대로 정규 교육 커리큘럼 과정으로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이를 가지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종이가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다음 장부터는 저희가 어제 저녁에 실험이 완료가 돼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페이퍼토이를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리드 시장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게 됐습니다. 플라스틱 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260억 달러, 국내 8,085억 정도로 큰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점점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국의 규제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종이로 리드를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종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리드 대비 6배에서 10배 정도로 비싼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빨대 같은 경우도 기존 빨대에 비해 10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이 모양이 아니라 밖으로 덮는 형태가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는 형태의 리드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게 물이 안 샌다는 실험이 완료돼서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실험 완료된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반 컵이고 여기가 이제 종이 리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안에 물을 뚜껑을 닫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흐르지 않게 흐르네요. 앞에 구멍이 있네요. 앞에 구멍이 있어서 앞에 구멍이 있는 부분까지 아니면은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은 종이로만 인쇄 형태 가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의 이벤트 홍보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리드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디자인을 구비한 후에 리드뿐만 아니라 종이컵 공정 개발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기존 플라스틱 리드에 비해서 6배, 10배가 아닌 1.5배에서 현재 플라스틱 리드와 동일한 가격까지 생산 가능한 건 기존 종이컵 공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리드뿐만 아니라 얼음컵을 담는 플라스틱 컵까지 종이컵으로 개발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금은 R&D와 운영비에 최대한 많이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건비와 PCT에 조금 더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커리큘럼과 외주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미뤄했던 콘텐츠 비용을 저희는 2020년 이후부터 점점 더 극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내 로스는 약 한화로 3억 원 정도며 이 금액을 펀딩을 받고 있고 받을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어펜딕스를 통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갈 멤버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교육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했고 다양한 업체를 마케팅 관리해왔으며 기술 분야에서도 여러 번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종이를 가지고 교육 교보제를 만드는 업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 교보제, 영상 콘텐츠, 도서뿐만 아니라 종이 리드나 종이컵을 통해서 교육이나 환경에 대해서 다가가는 관점 그 자체를 조금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더 즐거운 교육을 만드는 회사 로브트레이 대표 안서욱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해 입주팀인 파빈브릿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파빈브릿지 대표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집단 지성을 이용한 음원 콘텐츠 제작 플랫폼 파빈브릿지의 대표 송기백입니다. 여러분, 아리랑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리랑은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선조들의 희로락을 담아낸 집단 지성의 결과물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덧붙고 진화를 거듭하여 민족의 혼이 담긴 명곡이 탄생하였죠. 집단 지성을 통한 음악 창작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힙합에 관심이 많아서 음원을 발매하고 싶었지만 MR, 즉 반주음악이 없어서 외국 곡에 랩을 지우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원은 저작권 문제로 발매를 할 수가 없었죠.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곡가분들의 경우 자신이 만든 곡에 원하는 보컬을 구하기가 어렵고 세션분들은 음원 창작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보컬분들은 자신의 맞는 MR이 없어서 노래를 발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사용자의 집단 지성으로 음원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 파빈브릿지를 런칭하였습니다. 세분화된 구조로 설계된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파트에 들어가 사용자들과 협업을 하여 미완의 곡을 진화시켜 나갑니다. 작곡터에서는 집단 지성을 통하여 MR을 만들고 작사터에서는 작사가를 모집하여 가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노래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보컬이 참여하여 노래를 완성시킵니다. 완성된 음원은 사용자의 추천을 통하여 시장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음원은 정식 발매되어 멜론, 벅스, 지니 등 음원 플랫폼에 발매됩니다. 저희가 뮤지션에 대하여 니즈 조사를 한 결과 뮤지션이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이 아무리 만들어 어렵게 인생곡을 내놔도 홍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검정치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밴드의 메인 키보디스트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나와서 음원을 발매했을 때는 노래는 정말 좋지만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뮤지션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발매된 노래는 전국 160여 개 브랜드 4만여 매장의 매장 BGM으로 전송됩니다. GS25시, CU, 탐앤탐스, 커피빔, 맥도널드, 아디다스, 유니클로 전국에 굉장히 많은 매장에 저희는 하루에 10만 번 이상 저희 노래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 매장에서 저희 노래는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뮤지션들은 자신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4만여 개의 매장에
BGM으로 송출됨에 따라 뮤지션은 확보된 안정적인 저작권, 실업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미완의 곡에 음원을 추가하여 병합하는 나가는 툴을 개발하였고 병합된 음원을 재생 시 특정 악기만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팝인 브릿지에서 재생한 노래는 드럼 소리만을 따로 들을 수 있고 베이스 소리만을 들을 수 있으며 보컬 소리만을 추출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완성된 MR에 대하여 보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작사, 작곡 및 녹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용자의 누적 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음원이 진화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한 커뮤니케이션이 시너지를 이뤄서 명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하나의 곡이 다양한 곡의 버전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팝인브릿지는 플랫폼의 기획자, 개발자, 그리고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뮤지션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음반 제작자로서 멜론, 벅스, 지니 등의 음원을 유통하여 저작 인적권 수익을 얻고 또한 주스샵, 매장 음악 플랫폼을 통하여 보상권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완성된 음원을 영상화시켜 영상 스트리밍 수익을 얻고 기업의 광고를 제작하여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음반 제작사 대비 비용 효율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SM, YG 등과 같은 기존 음반 제작사는 작곡진을 모집하고 사내에서 뮤지션을 육성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뮤지션의 자발적 참여로 음원이 제작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또한 음원의 퀄리티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음악 제작업의 규모입니다. 국내 음악 제작업은 1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잠재력이 높은 업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음원 수익의 분배 구조에 있습니다. 음원 수익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희와 같은 음반 제작자는 44%라는 높은 퍼센트의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불공정한 구조죠. 저희는 이거를 매장 음악 서비스와 수익 쉐어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갖는 대신 많은 수익을 쉐어하기 때문에 뮤지션들은 저희와 협업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유사 서비스의 경우 폐쇄형 구조로서 작곡 과정에 참여하는 뮤지션의 개인 능력만이 중시됩니다. 또한 플랫폼 사용자에게 비용을 과금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작곡을 하려면 누구에게 쪽지를 보내야 하고 쪽지를 보내려 하면 캐시를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자체 음원을 미보유하였기에 사용자의 참여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원을 자체 플랫폼에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멜론, 벅스 또한 매장 음악의 음원이 송출되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보장된 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구조로서 뮤지션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뮤지션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로 손쉽게 작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추천을 통하여 시장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음원을 제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플랫폼에서의 과정은 무료로 일어납니다. 저희는 수익을 플랫폼 외부에서 획득하고 이를 참여한 뮤지션들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저희의 활동 현황입니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앨범을 제작하여 멜론, 벅스 그리고 매장 음악 서비스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음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처음 매장 음악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월 달에만 25곡의 앨범을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의 매장 음악에 대해 송출 현황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카페, 아이스크림, 제과점에서 틀린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뭐 타멘탄스, 엔젤이너스, 커피빈, 탐탐 등등에서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하루만 있어도 저희는 1위, 4위, 뭐 20위 이 정도의 차트를 선점하고 있고 옆에 차트는 편의점 차트입니다. 편의점 차트에서도 상위권 차트에 굉장히 많이 팝인브릿지의 곡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팝인브릿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구축한 저희만의 인프라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실용음악대학과에 연계가 되어 있고 KBS 국악단, 국립국악원 등의 국악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국내 모든 음원 플랫폼과의 직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음원을 내는 즉시 전국에 있는 모든 플랫폼에 유통되며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저희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플랫폼에서 쓰일 미완의 곡들을 5천 곡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플랫폼에서 5천 곡 이상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곡에 원하는 장르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통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을 완성하고 베타 테스트를 마친 후 플랫폼을 언제 어떻게 런칭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런칭된 직후에는 사용자들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참여한 사용자들이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자체 레이블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12개의 레이블과 자체 레이블 4개를 하여 16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16개의 레이블에 5천여 곡의 미완의 곡이 더해진 플랫폼 팝인브릿지에서는 사용자들은 웹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손쉽게 음원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된 음원은 유통 즉시 전국 4만여 개 매장의 BGM으로 송출되죠. 20년 전 쓰러져가던 애플에 복귀한 잡스가 가장 먼저 주목한 사업은 음악이었습니다. 아이팟, 아이튠즈의 성공에 힘입어 애플은 단숨에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었죠. 팝인브릿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그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조치 후에 다음 팀 A월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기로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고 하자고 하는 A월의 대표 백지열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 상황, 기후 상황을 보면 약 한 100년 정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온도가 약 2.5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최근 5년 전부터는 미세먼지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그 세대의 쾌적 공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에어 가전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이슈 때문에 최근 공기청정기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약 한 5년 정도, 3배 정도의 그 시장 규모가 이제 급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그 학교라든가 양로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유치원 같은 노약자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가 이제 의무적으로 현재 설치가 되는 상황이고 2019년에는 환경부 입법 기준이 현재 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에 어떤 먼지를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국내 실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다른 부유물질 또는 최근에 이슈됐던 라돈 같은 것들은 공기청정기로 현재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BS 뉴스에서도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각 학교마다 이제 미세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미비하다는 것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환기 시스템에서 이제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현재 비교해서 각각의 효과들을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환기 시스템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계속 연구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기 시스템이 어떤 건가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6년부터 국내 100세대 공공주택에 의무 설치화가 현재 진행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기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자연환기, 창문을 열다든가 어떤 뭐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냉방과 난방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에너지 로스를 줄이고자 환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병원, 공공 건물까지도 이게 의무 설치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회수의 환기장치 시장 규모가 2013년 기준에 약 1조 3천억 정도가 됐었고 현재 2018년 기준에 약 2조 원 정도의 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에 국내 전국 아파트에 약 400만 가구의 환기장치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기장치 트렌드를 조사를 해봤는데 시장 초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처음에는 국내에 기술이 없어서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제품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환기장치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전열교환 소자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2009년에 어느 국내 제지 업체에서 국산화를 시키면서 이제 제조하는 회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경쟁, 치킨 싸움을 시작되면서 저 장치의 제품이 많이 가격이 다운됐었고 현재는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지만 이제 업체들끼리의 또 차별화된 기술이 환기장치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굴지의 기업인 LG전자에서는 그 환기장치 기능에다가 이제 공기청정 기능 또는 제습 기능까지도 이제 추가가 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경동나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같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기장치의 기능에서는 단순히 환기 기능뿐만이 아니고 공기청정 기능과 그다음에 제습 기능 것들이 이제 시장에 곧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환기장치 장치에다가 제습 환기 공기청정 보조 냉방 기능을 하나의 그 기능을 올인원 제품을 이제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 제품이 현재 양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모델 외에 일반형 모델도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은 현재 그 소형화된 가정용부터 시작해서 대형화된 학교 또는 산업용까지 개발이 되어 있으며 나중에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을 에어컨이 실외기가 있고 실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외기와 실내기가 연결하는 방법은 배관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실내기와 실내기가 일체형 되는 제품 토탈 에어컨버터 시스템을 곧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시스템 운전에 대한 대통령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각각의 제습 모드, 보조 냉방 모드, 환기 모드에서 제품이 어떻게 공격되는지 현재 설명이 나와 있는 상표입니다. 이상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제품이 전기 제습기에 운전되는 그 부분이고 저희 위에 볼에 있는 녹색 원형과 이제 냉동기가 저희 제품의 기술로서 차별한데 이 빨간색 점선이 전기 제습기가 운전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실내기로 말하는 그 증발기에서 실내 공기가 1차 냉각 제습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건조 그 응축기를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습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뭐냐면 문제점이 제습은 되지만 실내 온도가 다시 상승해서 불쾌함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전기 제습기와 차별화된 기술로 있어 제습량은 두 배면서 실내 온도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내 기상청 데이터, 2016년에 5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기상청에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우리나라가 냉방하는 딱 시즌입니다. 보시면 그 왼쪽 아래 게이퍼를 보시면 이제 녹색 부분에 쾌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이제 우측은 이제 불쾌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온도와 습도 1시간 데이터를 이 안에 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저 빨간색 선이 불쾌지수 80선인데 혹시 불쾌지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불쾌지수 80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다 느끼는 부분이고 그 아래에서는 누군가는 쾌적할 수 있고 누구나 불쾌하다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국내에 이제 불쾌한 영역에 많은 점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점들은 대부분 7월과 8월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딱 열대야 그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대야 시간이 요 점을 다 세보면 약 367시간이 정도 나오는데 그걸 24로 나누면 대충 17일에서 18일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딱 우리나라가 보름에서 약 20일 정도의 열대야 시간이 있죠. 그 열대야 그 데이터를 저희 제품을 통과해서 봤어요. 봤더니 이 오른쪽에 대부분 보시면 우측 아래 제습 후의 데이터라고 있는데 녹색 부분입니다. 제습만 잘 해줘도 굉장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컨 가동 시간을 낮출 수 있을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즉 국내의 여름철 에어컨 부하 때문에 피크 전력 사용 부하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속는 시험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들 차별화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데시칸트 머터리얼 제습제를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한국화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약 2년 정도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통상 회식권을 가져와서 독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샘플들이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바탕으로 또 특허가 많이 출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제품 말고 다음 넥스트 아이템을 이미 다 설계를 완료해서 이 제품 현재 NET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증화 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진행했는데 최초 시제품이 나와 있었고요. 그때 그 시제품 바탕으로 저희가 공인 성적서, 제습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환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챔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안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다 받고 캠퍼스타운에서 지금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험을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제품 1 좀 더 양산화시켜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시범사업은 내륙보다 좀 많이 습한 제주도의 어떤 아파트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적용했는데 결국 여기서 수주를 받았고 여기서부터 또 투자도 1억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 그 건설사 LH공사에 저희가 계약이 됐고요. 이 LH공사의 그 주택선호 연구개발센터에 저희 제품 현재 달려서 올 여름 내내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생산을 했고 최근에 수주 현황으로는 LH공사, 광주 어떤 건설사, 그다음에 동사 신도시 학교까지도 시범 사업이 현재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했던 부분은 이제 이 환기 성능에 있어서 저희가 그 공익 인증 기관에서 국내 베스트 효율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LH공사의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6월 18일 날 저희가 평가했던 데이터인데 이걸 보시면 6월 18일에 저희가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높진 않지만 실내 온도가 외부의 습도가 높아서 불쾌한 부분인데 그때 에어컨을 틀면 혹시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저기 장마철에 에어컨 틀면 실내가 많이 추워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제습이 필요한데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낮추는 기능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이 전기도 많이 쓰고 실내가 추워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불쾌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온도 변화 없이 제습이 되다 보니까 실내 평균 온도는 약 25도로 유지되면서 평균 습도가 약 90% 외기보다 많이 낮게 유지되는데 이때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이 5배같습니다. 에어컨 대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김중호 건축물 그 건축 부분에 저희가 좀 무료 기증을 해서 현재 잘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자리에 계셨던 그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현재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업자가 이제 2월에 나왔고 그다음에 연구 전담 부서도 설립이 완료됐으며 최근에 이제 ISO 9001과 14001까지 현재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KS와 KC 인증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나중에 국내 제품 판매라든가 또는 해외 진출까지도 현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기술 지주 회사로부터 저희가 2억 투자를 받았고요. 해례자로부터 1억, 그다음에 신용 보증 기금으로부터 약 그 10억 정도의 기술 보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와 그 다음에 중장년 연구소장님을 저희가 최근에 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실제 필드에서 경험이 많았던 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품 설계에 대한 거, 양산에 대한 거 또는 영업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을 제가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각 고려대 출신들의 이제 저희 개발 팀장들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위원으로는 저희 지도 교수와 그 다음에 이제 윤성호 기계과 교수님, 그 다음에 그 기술지주 대표님, 그다음에 그 SH공사 사장님, 이거 김정 사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이제 건축도 쪽의 교수님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장동자 박사님은 한국화학연구원에 저희 제습제를 저희한테 공급해 주신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분야에서 권위적인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18년에는 이제 각종 인증 취득 KC라든가 KS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고요. 올해 첫 초도 물량이 12월에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제주도에 전량 납품이 되게 되어 있고요. 19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니티 기반의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해외 인증, 각각 뭐 유럽 인증이라든가 중국, 미국 이런 인증을 저희가 취득해서 이제 2020년에는 토탈 에어컴포터 솔루 시스템을 저희가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이제 제가 최근에 S전자에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업의 IR 자료라기보다는 저희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제품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약간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그분에서 양해를 말씀을 좀 구하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제조업 기반인데 좀 많이 힘들어서 초기에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필요하고 설비도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 그래도 캠퍼스타운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분에서 많이 좀 저희가 현재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회 입주팀인 아이오펫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이오펫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반려동물과 더 나은 공존의 아이오펫 대표이사 권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치를 봐주십시오. 이 수치는 187만 원의 평균 수술 치료비 그리고
84%의 일생 동안 반려동물들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는 비율. 그 2017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72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였고 6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술 치료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질병에 걸리고 있는데 동물병원들은 여는 만큼 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실제로 보호자들과 수의사들의 처한 상황과 니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들은 치료비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수의사에게 비용에 적합한 관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의사들은 대다수의 수의사들이 견습 2년차를 거쳐서 3년차에는 거의 떠밀리듯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의사들은 대출을 통해서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치료비와 높은 마케팅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상황은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등의 2차 병원에 방문한 고객 중에 70% 이상은 1차 동네병원에서 이탈한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2차 병원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수술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들이 병원에 방문한 반려동물들이 전체 3분의 1은 너무 비싼 치료비로 유기하거나 안락사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치료비나 관리가 미흡하여 고객이 이탈하게 되면 1차 병원들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치료비와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해결 방식은 수의사들이 보호자들에게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도와주는 솔루션 해리엇과 보호자들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고 수의사들과 연결되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의사들은 실제로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자들은 우리 여름이가 설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설사에 대한 임상 증상에 대한 질병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그 30개의 질병을 예측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한 후에는 어떻게 약을 처방해야 될지 어떻게 이 질병을 관리해야 될지도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과 달리 모든 과가 통폐합되어 있어서 소형병원에서는 사람들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수의사는 모든 질병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500개의 질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가진단 AI를 제공하여 수의사들이 적합하게 진단과 처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의사들은 그저 임상 증상을 검색하게 되면 임상 증상에 따른 가진단할 수 있는 의심되는 질병 리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 질병 리스트를 제공해 주고 그 질병 리스트에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할지 검사를 하면 임상병리학적으로 영상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어 확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질병은 어떤 처방 프로토콜로 처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의사들이 오진을 줄이고 진단과 처방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실제로 앱을 통해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수의사들의 피드백과 채팅을 통해서 보호자들이 실제로 질병 관리를 적합하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솔루션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인 권우경 교수님과 두 명의 수의사 구성원의 의료 전문성 그리고 12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PM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서울대학교 동물병원과 R&D를 진행하여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00여 개의 동물의 질병 데이터를 리터칭하고 또한 가진단 AI 정밀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처방 프로토콜을 만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솔루션 프로토타입과 앱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소와 동물단체와 연동하여서 무료 배포를 진행하여 3,500명의 유저를 확보할 예정이며 그 후에는 5년 이하의 소형 병원들을 타겟으로 40개의 테스터를 모집하여 추가의 유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2019년 8월까지 1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진입 타겟인 동물병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소형 동물병원과 그 외의 병원입니다. 그 이유는 5년 이하의 소형 동물병원들은 고객 이탈에 민감하고 실제로 저희 솔루션 해리엇의 진단 기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익은 기존의 솔루션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고 5년 이하의 소형 동물병원들에 비해서 고객 이탈에 덜 민감합니다. 5년 이하의 소형 동물병원들은 전국에 천여 개가 있고 나머지 그 외의 동물병원들은 전국에 3천여 개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 테스터 모집과 그리고 현재 저희 솔루션은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임상 경험의 교육과정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손에 익은 신규 수의사들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그 외의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천여 개의 동물병원에서 두 가지 솔루션들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차트 비용으로서 수의사들은 12만 원에서 40만 원의 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솔루션을 월 3만 원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한 CPC나 동물병원 자동 매칭 그리고 푸시 광고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로서는 보호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수의사들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여서 첫 번째로 아마존의 에코 그리고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의 AI 비서와 연동하여서 맞춤형 반려동물 홈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인별 치료 범위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 사회 입주팀인 OCSL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OCSL 대표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OCSL 대표 심재호입니다. 예, 저희는 현재 2018년도 공공기술 기반 시즌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팀원 구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인 저를 기반으로 하여서 예, 기술 자문 두 분, 그다음 기술 경영, 그다음 사업 운영, 연구 개발 파트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의약품이 화장품 개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계 그리고 천연물 기반의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바이오 산업에 시장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기술 자체는 촉매 기술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나노기술, 계면활성제, 천연면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예, 그린 케미스트리를 이용한 촉매 기술 자체는 현재 비천연, 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마지막 최종 스텝인 4스텝 제품 생산 및 제품 홍보 예, 유치를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예, 그림은 저희의 이제 연역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저희는 예, 그린 케미스트리와 그 다음에 오가노 카탈리시 신세시스, 그 다음에 언내추럴 아미노산 합성법, 그 다음에 간질 신약 예, 합성법
이런 거에 주력을 해봤었는데 최근 이제 한국에서 안티아크네 그다음에 안티아슬레스푸드 이건 무좀 예 그다음에 리무빙 오더라는 이런 컨셉을 가진 제품을 실제 구체화하였고 마지막에 U.S. 방문 그러니까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예, 핸드 세니타이저와 세정제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실제로 미국에 가서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 고객 커스터머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주력할 타겟팅은 예,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 그 다음에 올더 피플, 예, 노인분들을 저희 타겟팅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는 섭취가 가능하고 생분해성이 가능한 그 다음에 논 알코올,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 세정제들은 약 60에서 70%짜리 알코올 함유된 알코올 세정제를 현재 실제로 쓰고 있고 저희는 논알코올 그다음에 이런 생분해성 있는 물질을 함유한 세정제를 실제로 제품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도네이션, 파트너십, 그다음에 그린 케미스트리, 그다음에 차일드 릴리프, 그다음에 디지 유레디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 최종적으로는 사회 기업 또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보건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의 제품이 팔릴 때마다 인증을 통해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지금 합성하고 있는 나노 입자 합성법을 실제로 적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나노 입자 합성법 자체는 기존에 있던 물질들의 추가적인 제품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결론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은 이제 페니부시라는 항우울제 합성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클로펜이라는 근이완제 합성법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시비 간질 신약 치료제인 브리바라세탐과 그 다음에 뉴트리오픽 영양물질인 페니피라세탐 자체의 합성법에 대해서 특허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함유한 세럼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커스터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생산하고 있는 아미노산 함유 생산 살균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가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홍보 및 서홍보 부분이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마지막 4분기 올해 마지막 4분기에는 추가 인증 부분에 주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 케미스트리 촉매 공정에 대해서 톤 단위 공정을 현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나노 테크놀로지 실제로 저희가 합성한 물질의 실험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2018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5년 이내에 IPO 또는 MMA를 하고 싶은 목적이 있고요. 저희의 이러한 부분을 IP R&D를 통해서 향후에 계속적인 PCT 출원과 국내 출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IP 확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기술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여서 R&D 및 지원 과제,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 자금 유치, R&D 자금 유치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협력회사인 화장품 업체와 그 다음에 의약품 업체 등 협력회사를 통해서 생산 및 홍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엑셀레이터 자금이나 엔젤 투자 등을 받게 된다면은 저희는 현재 약 한 달에 4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 완료된 상태고요. 실제로 추가적인 조성물 독성 평가 인증 비용과 마케팅 비용에 주력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 손소독제 자체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에 유치할 생각이 있고요. 실제 국내에서 이제 처음에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안티아크네라든지 무좀에 주력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팀원의 발에 적용을 시켜서 약 2주간 테스트를 한 결과 무좀이 나아지는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물론 여기 들어가는 물질 자체는 현재 FDA 승인이 완료된 상태여서 구강 섭취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조성물에 대한 추가 독성 평가라든지 인증에 대한 부분만 현재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 실제로 방문해서 고객 커스터머리를 진행을 했을 때 약간 상황이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안티 아크네라든지 무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처음에는 고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을 보면은 손소독제를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제 NIH라는 국제보건기구, 예, 국립보건기구에 실제 방문해서 담당자와 약간 얘기를 면담을 나눠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약간 보험적인 이슈가 약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미국에서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 중에 반드시 한 명 정도는 국가에서 휴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회사에서 부모 중에 한 명이 휴가를 내게 된다면은 회사의 생산성에 문제가 상당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런 저가의 핸드 세니타이저 자체를 무료로 공급을 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낮춰준다든지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 자체의 실제 보험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만약 이런 부분을 간단한 제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절감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진입을 하여서 약 150명 정도의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150명 중에 약 110명 정도는 실제로 핸드 세니타이저를 소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약간 다른 부분인데 실제로 저도 사용하지 않았고 아시안인들인지 아니면은 유럽인들 이런 신 분들은 실제로 약간 네거티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인들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걔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부분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그런 세균에 대한 인식 부분이 많이 정립이 되어진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공항 내에 입점되어져 있는 상품들입니다. 편의점 공항 편의점 안에 입점되어져 있는 상품들인데 이 중에 오가닉 제품이라고 나와져 있는 물질과 그 다음에 베이비 용품으로 나와져 있는 물티슈 그 다음에 젤 타입의 퓨레 손소독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EWG 그린 등급을 제가 표시한 거고 이쪽은 실제 공항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바깥에 있는 일반 상점에 가면 이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퓨레 같은 경우에 약 3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CVS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약 1.5불에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품은 실제로 오가닉으로 아까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노산 함유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생분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오가닉 제품과 저희는 같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제품 구성물은 상당히 이런 물질들보다는 그린 등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 미국 내에 핸드 세니타이저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약 204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2021년까지 5.95 빌리언 달러까지 세계 핸드 세니타이저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지금 미국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조지 워싱턴 부총장 출신이 레오 찰로파를 멘토로 하여서 인스트럭터인 댄 골드과 함께 실제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기촉매 기술과 그 다음에 아미노 액시드 합성 기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천연 추출,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부분을 적용시킨 코스메틱과 메디컬 서플라이를 제공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팀은 계속해서 제 사회 입주팀입니다. 사회 입주팀인 인더인즈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인더인즈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선하는 AI 퍼스널 트레이너를 연구 개발 중인 인더인즈의 홍준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운동 2위가 근력 운동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육체미를 위해서라든지 전 세계 각국으로 약 14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력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적절한 무게,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의 트레이닝 루틴을 따라하는 거, 아니면 뭐 비싼 신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근력운동 자세입니다. 이게 근력운동 자세가 틀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운동 효과가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회복이 힘든 관절 위주의 부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신체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근육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성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 운동 선수의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 올라오신 얼굴 봉양 그 올라오던 바벨을 보시면 좀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이게 다 틀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도 이렇게 근력 운동 자세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기존에는 이제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퍼스널 트레이닝한테 이렇게 트레이닝을 코칭을 받는 건데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13%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 87%는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니까 이게 뭐 누구한테 배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을 안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조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장이 이제 한 시간에 7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성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뭐 10번, 20번, 30번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150만 원, 2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두 번째는 편의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좀 이렇게 해서 일정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미 트레이너의 일정은 꽉 차 있고 그러면은 저 7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낮은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국가대표급 트레이너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냥 그런 일반인 체육 교과를 졸업한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런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더인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누구나 저가의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누구나 인류 전문가의 지도처럼 지도를 받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다 대학원생인데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가 사실 대학원생들이 돈이 되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뭐 운동도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열심히 운동을 해봤는데 셋다 이제 다 막 허리 다치고 무릎 다치고 어깨 다치고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보자 해서 결성된 팀입니다. 그 저희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렇게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만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여러 개도 필요 없고요. 바벨에 그냥 하나를 장착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가르칠 때 이게 운동 중에 등 뒤에 이렇게 무거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코칭 받는 사람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뭐 운동 쉬는 시간에는 뭐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알려주는 거죠. 저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소리를 알려주고 있고 자세하고 그런 내용들은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은 운동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바벨입니다. 이게 바벨이 사람이 잘못된 자세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3차로 돌아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바벨의 움직임을 해석했더니 사람의 비정상 자세가 판별이 된다. 그리고 이거에 저희가 갖고 있는 흥체 근골격 역학 지식을 합치면은 그 원인까지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연구실 수준의 시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거를 상용화를 해서 개발을 해서 실제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피트니스 트래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생활의 뭐 생활 밀착이라든지 뭐 달리기 속도, 뭐 달리기의 이런 보폭이라든지 뭐 자전거의 속도 아니면은 뭐 심박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이게 근력 운동 자세라는 것에 포지셔닝을 하였습니다.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체 역학, 근골역학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 시험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저희가 웹 서비스를 이렇게 추후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운동 자세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만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시장 규모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근력 운동 인구, 뭐 피트니스 이용률, 뭐 저희의 시장 점유율 같은 걸로 계산했을 때 국내에서는 약 13만 명, 해외에서는 약 5,400만 명, 더 나아가서는 약 2억 4천만 명까지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시장이 피트니스 트래커라는 시장이랑 근력 운동이라는 두 시장의 교집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시장 모두 세상 생활에 대한 뭐 이런 웰니스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 두 시장 모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20, 30대 성인 남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력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고 또 피트니스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입니다. 20, 30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몸에 뭐 관심이 많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 번에 뭐 14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런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연령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대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의 뭐 유통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희의 디바이스를 그냥 팔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갖고 있는 거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저희의 코어 알고리즘 또한 저희의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도 있고요. 또 헬스장에서는 1대1 PT뿐만 아니라 다대일 PT도 있고 또 퍼스널 트레이닝 회원들을 그 수강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날에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헬스장에 있는 바벨이 비쌉니다. 그 바벨 하나에 뭐 2, 3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 제품은 한 10만 원대거든요. 그럼 저희 제품만 뭐 3, 4개만 있어도 굉장히 스마트한 헬스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저희는 아직 제품이 출시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세상에서 그 저명한 국제 학술 대회인 WCB 2018에서 저희 기술이 실제로 근력 운동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현재 저희 4개 피트니스 센터 4개 소회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 제품이 출시를 했을 때 교육용 제품으로 그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확인했고요. 서울대학교 기술제조회사의 자회사에서 지금 스마트 헬스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제품을 이쪽에 입점을 하고 있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가의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누구나 인류 전문가의 지도처럼 지도를 받아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인도엔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 이쪽 팀인 인스파이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인스파이어 팀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파이어 대표 김승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다 잘 보내셨나요? 저는 환절기면 감기나 감기 몸살에 이번 환절기도 그렇고 걸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단순한 감기 진료 한 번에 30만 원, 40만 원 비용이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단순한 진료에도 큰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단순한 진료에도 국내의 수많은 개인 병원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수많은 개인 병원이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는 병원의 78%가 모두 종합병원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22%의 대부분도 한의원과 같은 개념인 중의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의료체계 때문에 단순한 진료에도 한국의 1%인 세브란스나 고려대병원을 찾는 것이었죠. 실제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이 같은 가격인 줄 알고 있었고 단순한 진료에도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아 큰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오닥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오닥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증상에 맞게 주변의 개인병원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닥을 통하여 중국인들은 증상별로 주변의 개인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우닥을 통해 개인 병원의 정보들을 중국어로 쉽게 열람하고 다른 중국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살펴보면서 생소한 개인 병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죠. 또 하우닥을 통해 한국어로 표현하기 힘든 증상 정보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하여 의사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는데 저도 발표 끝나고 갈 병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에서 내 주변 병원 찾기에 들어갑니다. 한국 지리가 어색한 중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역별 검색을 완벽히 구상을 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안암역이니까 안암역을 클릭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감기 몸살로 내원하는 거니까 내과를 클릭하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가까운 병원 중에 여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좀 더 이제 병원의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정보들을 살펴보면 진료 시간도 괜찮은 것 같고 위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내부 시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내부 시설도 깔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뒤에 동영상이 있는데 컴퓨터 문제로 나오지 않네요. 이제 중국인들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제한 중국인 환자들에게 무료로 추천 번역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병원으로 환자들을 유도하고 등록된 병원으로부터 주 수입원인 상담 노출 및 이벤트 홍보 비용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술, 수술, 수요가 많은 시술, 수술 분야에 대해서 단체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하우닥의 시장 규모입니다. 한국의 의료시장 마케팅 규모와 서비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단계별 타겟 비율에 대입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서로의 정보 공유가 빠른 중국인 유학생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독점하고 바이럴을 일으켜 서울 전 지역 중국인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트래픽을 쌓고 의료 관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제한 중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을 위한 성공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꼭 필요한 의료시설 검색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저희 하우닥은 초기에 시장에 나아가 선두주자로서 선점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과연 서비스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초기에 MVP로 위챗 베타 서비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6월, 7월 진행해 본 결과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챗을 통하여 위치 정보와 증상 정보를 묻고 증상 정보를 번역하여 주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병원을 예약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행 결과 500명 고객 기준으로 병원 문의 대비 병원 방문 비율이 무려 63.8%로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한 니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수월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저희는 중국인 결제 시스템 업체인 TNDN과 병원 영업단 그리고 수수료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사용자 친화도를 위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저희 하우닥에 도입하였고 꾸준하고 확실한 사용자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유학원과 유학생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하우닥 응대, 약국 응대 스티커를 약국에 부착하여 사용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는 신촌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렬적으로 중국인 밀집 지역인 여기 안암 회기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안정적인 지역 확장을 위해 각 지역 관계자와 관계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 말까지 리뷰 데이터 1,000건과 월 이벤트 홍보 평균 20건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리뷰를 데이터화시켜서 대표적인 의료 관광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오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중국에서 해외로 의료 관광을 가는 의료 관광객 중에 오직 1.3%만이 한국을 선택합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으로 이례적으로 넘어와 시술 또는 수술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 남기는 무분별한 광고성 글 때문에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려는 제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한 중국인들의 목소리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의료 브로커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하오닥은 이에 집중하였습니다. 제한 중국인을 위한 서비스인 하오닥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리뷰 데이터를 여러 개 쌓고 이를 통해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 관광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1.3%라는 수치를 저희 하오닥은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모든 탄탄한 기획과 실행들이 단 4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오닥의 2년, 3년 후가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팀원 모두 스타트업 실무 능력이 있고 창업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팀 내에 훌륭한 풀스택 개발 능력과 팀 내에 페르소나인, 제한 중국인인 유인혁 팀원이 코파운더로서 함께하고 있고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픈 저뿐만 아니라 아픈 중국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아픈 중국인에게 희망을. 하오닥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입주팀인 김승재 연구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재 연구소의 김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LBS 기반 일반 차량과 GP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지역 상성형 5개 광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존 이동 광고의 문제점은 제한된 매체, 그리고 제한된 시간, 그리고 불투명한 결과 보고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인 택배회사, 택시회사, 그리고 광고회사, 배달 오토바이, 일반인에게 광고를 붙임으로써 제한된 이동성 광고 매체의 한계와 그리고 시간적 제한,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광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석 광고판을 붙이고 광고를 하게 되고요. 이 자석 광고판을 붙이게 되면은 카도어 가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저희가 반사판 광고를 만들어서 오토바이 광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만든 회기역에 있는 비디팅 엔젤스라는 회사의 광고고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광고나 버스 광고 등을 알아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저희에게 광고를 의뢰하여 저희가 오토바이 광고를 대행했던 작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와 유니클로랑 같이 만든 광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자 취향에 맞는 자석 광고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LED 광고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LED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에 있을 때는 고려대 광고가 나가고요. 연세대에 있을 때는 연세대 광고가 나가는 식으로 블루투스 4.0을 이용해서 LED 광고와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자동으로 문구가 변경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쉽습니다. 광고를 부착하고 착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운행하게 되면은 돈이 쌓이게 됩니다. 빅데이터와 AI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착착은 모든 이동수단, 그러니까 화물, 자가용, 렌터카, 부업을 원하는 일반 차량과 원하는 시간, 그리고 투명한 결과 보고, 그래서 지역 상생형 이동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KBS 미디어와 SK텔레콤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과 행정기획의 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전체 광고 사업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5개 광고 시조는 한 1조 정도 되고요. 근처에 있는 동대문 상권만 보더라도 지금 상권이 이렇게 크고 퀵서비스와 택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광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광고 시자도 60조 원이고 또한 저렴한 기름값과 활성화된 지역 광고 그리고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을 글로벌 1 타겟으로 놨습니다. 동남아 시장으로는 베트남을 지금 두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오토바이와 그리고 활성화된 지역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차 국내 타겟으로는 B2B 업체들과의 교류가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B2B 업체와의 교류가 끝나면 이제 B2C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2017년도 12월부터 계속해서 업체들과 만나면서 저희의 문제점들과 단점들을 보완하며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좀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의 예산이 있을 경우 서울버스 같은 경우는 20회, 한 달에 20회 정도를 할 수 있고요. 지하철은 4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2시간 동안 2,100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30%의 수수료를 저희가 가져간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성 광고 매체는 약 3,600원의 시장이 있지만 이 문제점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고 광고 효율이 확인이 불가하고 그리고 오토 플랫폼이 없다는 거,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당 하나의 광고 매체, 지하철이면 지하철, 버스면 버스, 회사 광고 매체만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희는 이동형 광고 중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쉽게 누구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차후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저희에게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원 같은 경우는 뭐 비용 대비 뭐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3,000명, 3만명, 7만, 5천명으로 갈수록 그 사람들에게 부업과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잡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플랜은 이렇게 되고 있고 20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앱 웹 개발이 완료됐고 동대문구랑 같이 그리고 성북구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택배와 버스, 관광버스, 배달 오토바이 등 전문 회사와 B2B 거래를 통해서 노동 대비 취약계층 운송노동자의 부업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두겠습니다. 또한 앱을 통한 정확한 거리 및 시간 계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이동형 옥외 광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8개 팀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만찬을 드시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